러시아 수사당국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냉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입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게르시코비치가 미국 지시에 따라 자국 군사기업의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출신 미국인인 게르시코비치는 러시아 정치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취재해왔습니다. 체포 전 마지막 기사는 서방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 둔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자국민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This espionage charges are ridiculous.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월스트리트 저널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수사당국이 제기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두 달 동안 미결 구금 명령을 받았는데 간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